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미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다가 일베나 뉴라이트와 비슷한 주장을 해서 이상함을 느낀 채널 혹은 커뮤니티, SNS 등등 언제든지 일베 의심되는 채널들 뉴스타즈 홈페이지에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인 주제에 들어가기 앞서 한국갤럽 지지율이 떠서 그 내용 간략하게 전해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46%, 부정 45%인데 집권 4년 차에 지지율 거의 과반에 가깝죠. 레임덕 상상도 못할 정도로 너무나 잘하고 계신다. 그리고 민주당 39%, 국민의힘 18%입니다. 두 배가 넘네요. 보시다시피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46%,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고요. 한마디로 적폐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국민의 거의 절반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고 응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 39%인데 국민의힘 10%대죠. 18% 뭐라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열린민주당이 3%인데 이게 전 개인적으로 너무 낮지 않나? 너무나 아쉽습니다. 열린민주당 너무나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낙연, 이재명 후보가 19%, 윤석열 후보가 11%가 나왔네요. 나머진 볼 것도 없고요. 이와 관련된 내용은 추후에 조금 더 자세히 공유드리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적폐들이 벌벌 떨만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안 바꾼다는 소식이 단독 보도를 통해 나왔는데요. 검찰개혁 마무리 취지 차원인 거죠. 이렇게 청와대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유임시키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알려졌는데, 공수처 출범,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등 현안을 마무리하라는 취지에서 이런 결정을 내린 듯합니다. 특히 본질은 검찰개혁이죠. 그 과제들을 한치의 흔들림 없이 진행하고 있는 추미애 장관의 연내 교체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민주당은 11월 내 공수처 출범을 약속했지만 지금 공수처장 후보 결정 및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고려하면 해를 넘길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참 쉽지 않네요. 많은 국민들 또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응원하고 있죠. 정말 대단한 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국민의힘, 뭐 윤석열 패거리, 언론 등에서 어떻게든 어필하고 있지만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지금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어제 오후에는 감찰관실로 수석 형사 부장검사까지 불렀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감찰 지시를 잇따라 내리지 않았습니까? 김용규 인천지검 형사 1부장이 법무부 감찰 담당관실로 이동하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지난달에도 평검사 2명을 감찰 담당관실로 이동시켰다고 합니다. 과거 이복현 형사 3부장은 박근혜 정부 최순실 인사농단에 비유하는 터무니없는 발언들을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최근 라임 옵티머스 그리고 특활비 조사를 지시하기도 했죠. 이에 추미애야말로 진짜 법무부 장관답다. 조국 전 장관 희생에 이어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강단 있게 검찰개혁 과제를 완수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한동훈은 여전히 반성은커녕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반헌법적 발상이다, 이렇게 항명하고 있는데요.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씨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정진웅 차장의 기소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하라고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과 관련된 네 번째 감찰 지시라고 하는데, 이에 한동훈은 추미애 장관을 향해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난하고 나선 겁니다. 뭐 법조계에서도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비난이 나온다고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누가 저런 얘기를 하는 건지. 그리고 대검에서 법무부에 정진웅 차장에 대한 직무 배제 요청한 건 정상적인 겁니까? 여태까지 검찰이 피해자 인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말로만 공정, 정의, 인권 이런 게 아니라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언론에 망신 주길 대놓고 하고 그런 과정에서 인권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냐는 겁니다. 언론도 그거에 대해서 보도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정작 한동훈이 지금 대상이 되니까 갑자기 무슨 인권 감수성이 충만해진 사람들처럼, 야, 납득이 안 가죠. 본질은 한동훈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겁니다. 일반인이었다면, 그리고 민주진영 사람들이었다면 지금 어떻게 언론이 비난을 하고 있을까요? 참 이렇게 한동훈의 입장에서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저렇게 대문짝만하게 보도를 해주면서 기소 적정성을 법무부가 따져보는 부적절한 선례를 만든다고, 또 검찰 관계자가 저렇게 반기를 들었다고 언론이 보도를 하는데요. 이런 거 따질 시간에 있잖아요. 월성 1호기 압수수색 관련해서
정책의 영역에 검찰이 따져보는 부적절한 선례를 만드는 것이라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를 낸 적은 있습니까? 하다하다 이제 검찰이 정책의 영역까지 뛰어들어가지고 대한민국을 아예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는 왜 검찰 내부 관계자는 얘기도 없는지, 그리고 언론에선 왜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진 않는지, 이럴 땐 왜 압수수색에 초점을 맞추고 정작 나경원, 김건희 이들에 대해선 대놓고 옹호하는 그런 보도를 하는지 우리 국민들을 우습게 한다는 거죠. 보십시오. 지난 5월 정의기억연대 압수수색할 때 강행하지 않았습니까? 정의연 측에서 심지어 자료를 제출하겠다 약속하고 검찰의 양해도 구했고, 길어녹 할머니께서 건강도 안 좋으셔서 인권 보장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선 신나게 너나 할 거 없이 보도를 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검찰청장의 부인인 김건희 씨 코바나 콘텐츠 관련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고, 심지어 언론에서는 서울중앙지검이 부실한 수사, 무리한 수사를 했다고 오히려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진해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이유인데, 남편이 검찰총장이면 압수수색도 피해갑니까? 언론의 편파적 보도는 말할 것도 없고요. 조국 전 장관 때도 말할 것도 없죠. 네티즌들 또한 법무부 장관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번번이 비난하는 이유가 뭐냐? 잘못은 윤석열과 그 윤석열 패거리들이 저지르고 있는데, 오히려 그걸 지적하는 추미애 장관을 난도질하는 국민의힘당과 언론들은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정치검찰보다 더 나쁘다, 이런 댓글도 있고요. 도대체 검언 유착은 어디 간 거냐? 윤석열 최측근 증거인멸 시도 정황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증거인멸을 막으려고 제지한 검사한테 화살을 돌리며 물타기 하는 수작질. 한마디로 네티즌들은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런데 정의당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대상으로 인권 억압 행태에 좌시 안 한다, 대국민 사과해라, 이런 주장을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윤석열 장모가 10시간 넘게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5년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요양병원에 대한 조사를 한 건데요. 이외로도 은행 잔고증명서 위조도 했죠. 그리고 딸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반부패 수사 2부에서 수사 중이고요. 이렇게 조국 전 장관은 의혹만으로 물러나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놓고 측근들과 이 일가의 비리 의혹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키고 있죠. 심지어 그런 사람을 두고 소신 있는 검찰총장이라고 띄워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건 상식적으로 납득을 해보려고 해도 도저히 납득이 안 가지 않습니까? 장모가 기소돼도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과 한마디가 없죠. 심지어 자기 가족 이야기에 대해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이런 식으로 선을 긋더니 조국 전 장관 땐 어떻게 했습니까? 어찌됐든 이들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한테 단단히 잘못 걸린 상황이죠. 이 장면들 우리 국민들 똑똑히 기억할 겁니다. 수많은 언론인들이 조국 전 장관을 향해 비난을 퍼부어댈 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선 쉴드를 치고 있는 아이러니한 현실, 역대급 흑역사로 남아있는 이 사진 한 장, 조국 전 장관의 희생에 이어 지금 추미애 장관도 온갖 비방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검찰개혁 과제를 완수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동훈 압수대상 증거물인 핸드폰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서 껍데기 전화기로는 더 이상 수사가 어려운 난관에 봉착한 상황을 지적하며, 권리 대장전에 따라 영국에선 이미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고, 프랑스, 네덜란드, 호주에서도 암호해제나 복호화 요청 등에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벌로 처벌하는 법제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도 시급히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에 대한 실효적 방안을 도입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국민이 안심하고 공정과 정의가 살아 숨쉬는 법무시대를 잘 국리해 가겠다고 입장을 밝혔죠. 이렇게 단호하게 입장을 밝히니까 적폐들이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겁니다. 끝까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흔들리지 않도록 저 또한 열심히 목소리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